주일 예배가 아닌 금요일에 크리스천 문화 공연으로 선교의 접촉점을 찾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배당을 크리스천 문화 공간으로 사용하는 주님의 숲교회를 이사라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언뜻 보기엔 일반 상가처럼 보이지만 그 안은 교회입니다. 서울 성신여대 부근에 위치한 주님의 숲교회는 불신자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기 위해 교회 간판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니아의 옷장이라고 적힌 간판만 눈에 띕니다. 나니아의 옷장은 주님의 숲교회가 운영하는 크리스찬 문화 공간입니다. 영화 나니아의 연대기에서 옷장을 통해 새로운 세계가 연결되듯 이 공간이 기독인뿐 아니라 비기독인에게도 크리스찬 문화를 즐기고 복음의 접촉점이 되길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에 익숙치 않은 사람도 그냥 편하게 공연 보러 왔다가 어떤 복음에 기초한 그런 노래들로 아, 이런 기독교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구나.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지난 1월 이 목사가 10여 명의 지인들과 함께 개척한 교회는 주일 예배와 화요 성경 공부 외에 문화 선교 사역에 힘을 쏟습니다. 나니아의 옷장에선 매주 금요일 밤 크리스찬 뮤지션들의 공연과 북콘서트 같은 기독교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도 여기서 쉽게 이제 음악을 접하고 이제 또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또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턱을 낮춰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길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